여러분, 안녕하세요. 갱이어입니다. 날씨 좋은 주말입니다. 오, 너무 예쁜 날인 것 같습니다. 다 녹았어요. 막 생동하는 봄이 막 느껴지는 듯한 그런 토요일입니다. 예, 어전 출근했다가 점심에 와서 식사하고 잠깐 잤더니 얼굴이 부어서 아주 주름도 펴져서 기분이 좋은데요, 이거? 아,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아, 오늘은 저의 신비체험 과정, 신화환경, 갱이호의 신화환경 과정 11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예. 일단은, 우리 일반인들께서는 저 이거 영상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인간으로 살아도 바른 정인으로 잘살수 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면, 내가 얼마나 정말 이런 사람이면 이번에 또 이렇게 이런 또 재각성의 길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또 그냥 동서양 거다 겹쳐가지고 막 정말 도가님도 저를 쭉 땡겨 보시더니 아 정신이 없다 하십니다. 나도 내가 정신이 없는데 저의 그 보시는 분들한테 제안이 또 얼마나 더 시끄럽겠습니까? 예. 아, 나는 요가인인데, 저는 차크라인이잖아. 차크라인이었잖아요. 우리 차크라인들이 고유 자신의 차크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요기님들한테? 대각성이거든요. 차크라인들한테는. 자신만의 그 고유 차크라 문양을 갖고 평생을 그러고 산다는 게. 아, 그렇다고 제가 12년, 13년, 가까이 12년 반을 그러고 살다가 내 차크라가 깨지면서 이렇게 대변혁이 일어난 이 이유. 그랬으면 깨어났으면 소차크라인에서 대차크라인으로 그 동글동글동글하게 많이들 알려져 있는 차크라 문양대로 그렇게 갖추고 말지. 왜 거기서 또 이렇게 또 계속 더 나가냐고요. 육체 통증은 또 몇 년이야. 육체 통증만 해도 지금 8년째 들어갑니다. 예, 시작된 게. 저희가 대변혁이 시작된 게 육체 통증부터 따져야 됩니다. 아, 그 육체를 몸을 다시 갖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니까. 아닌데, 그러고 저러고 간에 저는 지금 나이가 지금 제가 갱년기잖아요. 폐경기 이행기 여성으로서 제가 지금은 굉장히 뭐 폐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생리 같은 거 필요 없고 여성으로서 제가 지금 뭐 웬만한 사람보다 건강한데, 그래도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요즘 디스크는 다 재활이 됐지만, 의지로 다 이겨냈고요. 감사하게 또, 건강했으니까, 저를 리셋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또 오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발바닥 양쪽 무릎이 아파졌어요. 아, 발바닥 뜨거워 죽겠습니다. 족저근막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도방께서 그게 태양 위에 서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있고, 전두개 겹쳐 있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우리 중년들한테 저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년에 늙기도 바쁜데, 그 늙어가는 몸의 육체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겪으면 괜히 명성을 찾아갔어. 뭐 한다 하셔가지고 더 이겨내지 못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일반인들 그냥 지나가시고, 우리 용인분들 보십시오. 근데 일단 용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단 용인분들이 저와도 조금 틀릴 순 있고 언제 기회가 되면 용이 되신 분들이 좀 연락을 좀 하셔서 좀 대화 좀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아, 그분들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저는 막 뒤죽박죽 단계가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따가 도반님께서 저를 보셨는데, 예, 제가 어떤 것부터 시작되고, 근데 맞추시더라고요. 저의 지나온 그 나의 사방신, 원래 있던 시절, 예, 오방신, 황금령으로 시작된 시절, 과거, 예, 현재까지 약간 보시더라고요. 감사하고, 아, 일단 그 스승님, 정말 제가 스승님으로 여깁니다. 예, 스승님 말씀으로는, 도반님 말씀으로는 단계는 저보다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연세도 좀 많으시고, 그리고 일단 저보다 그분도 스스로 꽤 각성되신 분인데,
왜 견성으로 시작, 땅기운으로 시작하신 아래서부터 올라오신 분이시거든요. 내 안에서부터. 근데 저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디 가르침 없으시고 혼자 그냥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지식방편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도 뭐 제가 차크라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하다 못해 저는 대학 교수님도 알고, 명상 관련, 네, 예, 스승님으로 여기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다고 그쪽이 개통에 있다고 다 지식방편이 많은 거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신화암경이라는 건, 화암경 과정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12단계까지 올라오고 말지, 지금 13단계에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증상이. 예, 탑 위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화암경 읽다 말고, 그건 안 읽게 하고, 노자를 끌어당기더니 계속 노자 책 제가 주문했잖아요. 노자 책 주문해서 그것도 읽고, 계속 또 들어요. 또 계속 들어요. 아는 건데도 계속 듣고, 듣고, 또 리메이크, 리바이벌, 리바이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겠지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느껴라. 근데 사실 저는 첫 듣는 순간, 턱 있는 순간, 내가 화환경 속에서 내가 각성한 과정과 나의 인생, 45년 차크라인 인생, 이 차크라인 자의 게이트자의 이 45년 인생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를 거기서 노자께서 말씀하시고, 조금 관심이 다른 분야는 뭐냐면, 노자는 남성분이시다 보니까 정치 쪽에, 그쪽에 많이 군자가 살아야 되는 돌이라든지 왕이 살아야 되는 돌, 뭐 이런 거 쪽에 좀, 그런 것도 좀 하셔서 정말 좋은 명언들 남겨주셔서, 그거 차이지, 나머지의 것들은 저도 제가 평생 살아면서 가졌던 마음가짐들이라든지, 내가 옛날에 각성됐을 때와 지금 대각성되는 이 시기에도 늘 하고 있는 생활과 마음가짐들이 정말 너무 유사한 점들이 많고,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요즘 오늘은 내가 힘들다기보다 좀 생각이 깊어진 게, 또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재각성 하면서 몇번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저는 그 의미를 제가 모르겠어요. 바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32년 전에 돌아가신, 33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무책임한 분이셨거든요. 예. 솔주태백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 아버지가 또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각몽에서, 그래서 내가 일단 대답 안 하고 다시 잤어요. 자고 레이키를 또 했죠. 저는 레이키어라서 계속 레이크 합니다. 어제는 왼쪽 엄지손 또피 많이 나고 이런 분이 있어서 그 손가락을 또 치유를 했습니다. 또 비즈가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엄지손 비즈가 보인다는 거는 제석천 33전 뭐 그러라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제석천이, 저번에 비즈링 했을 때그 나타났던 현상이 그 제석천 한쪽이 조금 무너졌다 이 소리인데, 그것을 제가 또 수리를 했으니까, 손가락을 수리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제가 정말 정말 생각이 깊이가 얕은 것 같아요. 여자라 그런가? 아니면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내가 뭐 어쨌든 아버지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 가셔라. 아버지를 그래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그럼 내가 다 버리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될까? 절로 들어가? 아니면은 내가 노자처럼 다 훌훌 털어버리고 고무소 타고 유랑하며 살까? 자유롭게? 모든 걸 내서던지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내 그런 걸 물어봤거든요. 각성, 대견성하는 지금 내내. 한네 번, 세번 이상, 네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단계에 올라갈 때 이걸 물어봤어요. 중요한 단계 때. 지금 내가 또쭉 이제 저의 지나온 과정을 읽다 보면은 그 과정이 또 나오겠죠. 물어봤던 때가, 시점이.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하는 건두 번째 단계일 때.
검은소가 왔을 때 크리스마스, 저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하고, 오늘. 탑이 9층 석탑하고 13층 석탑이 올 때, 검은 탑이 올 때, 그 다음에 검은 자동차가 올 때, 그때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연꽃단 하단 두 개가 오고 나서, 제가 요즘 그 단이 두 개씩 보이는 거, 물건이 세 개씩 보이는 거, 이런 거 조금 제 나름 또 해석을 해냈죠. 두 개씩 많이 보이는 이유는 제가 다 해석을 했고요. 그것도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제 나름 각성한 거니까, 공부하지 아니한 자니까. 이렇게 제가 스스로 알아차림 하면서 가는 과정이라서 제가 좀 더딜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도반님 말씀은 굉장히 빠른 거래요. 일반인보다는. 네. 남들은 평생의 과정에 거쳐서 가야 할걸 지금 제가 엄청나게 2, 3년 안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이게 어디가 끝이지? 끝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크게 개념치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주고 네게 저한테 책임감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걸 선택을 나한테 또 하라고 또한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일단은 그러고 나서 자다가 다시 깨고 다시 또 자고 나서 일어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다시는 나한테 이 문제 갖고 물어보지 마라. 나는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하진 않아. 그렇게 저는 일단 답했어요. 이것도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거는. 자, 오늘은 화엄경, 갱이후의 신화엄경 11탄 나가는 날이니까 이거 해야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첫을 또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저의 라마야마의 화살이 온 거. 왜? 태양신경총 무늬가 화살 끝에 박히고 양쪽 화살 그 대에 박힌 거. 3자로 생긴 화살. 화살이 저는 3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이 시위가 시위 댕긴 거. 이거 든 것까지 골드 화살 촉이 달린 것까지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래서 제가 레이키 능력이 더 많이 커지고 점점 커지는 거. 동탁 사각 동탁이 온 거. 그다음에 영성의 나의 목 차크라가 드는 과정. 유자 파란 하늘색 하늘에서 천 우주에서 물이 부어지는 거. 그림상은 주존자를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냥 물이 내려오는 거였고 저의 목 차크라였습니다. 이번 단계에서의 드는 과정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아미탑을 모습으로 흰옷 멋지게 입고 이렇게 하고 저 우주에서 서 있는 거, 내가 창조한 세상을 내다보는 거 아름다운 모습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11단계는 18자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분한 걸로 18 과정이고요. 177 화이트 세상입니다. 제가 이때 디스크가 다 났는데도 계속 이제 뒤쪽에 여섯 포인트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운동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는 제가 이렇게 힙에 이상근에 직접적인 직격타를 하는 운동 같은 거안 했거든요. 디스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애플립에서 지금 애플립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애플립에 상당히 막그 집착을 했는데 지금 애플립 집착 안 하고 닭가슴살도 집착 안 하고 그래서 단백질도 많이 안 먹고 그래서 솔직히 지금 빠졌거든요. 애플립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병원에서도 아플 이유가 없다고 MRI 검사상 다 그래 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때 제가 알아차림을 좀 했어요. 계속해서 여기가 물라나라가 있는 뒤쪽이에요. 물라나라가 생겨야 되는 바로 헤엄 뒤쪽.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위치가 다르잖아요. 엉덩이 하단쪽 양쪽하고 가운데 그 물라나라가 거기 생성되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 이치를 알고 나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물라나라가 생성이 됐는데 이번에 물라나라가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 그 저의 제가 그 아즈나에서 빛이 나가요. 빛이 나가는데 저희 꼭지점 있는 이 부분에다 제가 세모가 있으면 그 안에 또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 제가 아즈나에서 빛이 나와서 거기다 쏘는 거예요. 마치 이제 화살이 관역을 뚫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재창조하면서 그 삼각형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안에 또 피라미드가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날개 꽃잎이 달리듯이 달리면서 가운데 동그랗게 또
방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저희 몰라다라가 생성이 됐는데 화이트였습니다. 예, 흰색이었어요.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거 제가 다시 하다니 이제 다시 생성되고 있는 거였죠. 이러면서 사실 이러고 나더니 진짜 허리 진짜 많이 건강해졌어요. 안 아픈 날이 더 많아졌어요. 예. 그 다음에 178차원 설명할 수 없은 맑은 색이고, 이때 여러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되게 정신없이 했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양신이 저번에 나갈 때 제가 피라미드 상에는 그 다섯 나가고 네 마리 나가고 이렇게 두 탈에 거쳐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나갈 때다 완전하게 나가진 않았었는지, 그 사각 틀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파란색 남성이 하나 나가고요. 또그 가운데 두 번째 왼쪽 이쪽에 가운데 두 번째 들에서는 또 여성이 분홍 조골에 흰 치마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과 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양신이 다 퇴출 다 모두 다 나간 거예요. 이때 이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홍색 그 홍만호색 막 갈대숲을 막그 사람들이 막 뛰어가고 막 소연스럽게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별이 된 저는 막 게이트를 타고 막 신나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그 수영장 튜브 타고 막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그런 미끄러지듯이 미끄럼 신나는 미역금 타고 내려왔어요. 아기별이 된 저는. 그다음에 이 아기별이 나중에 또 다시 올라가요. 그다음에 그 제가 작은 소녀가 돼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저그성 있잖아요. 저성 안에서 소녀인 제가 단발머리를 하고 밖을 내다보는데 제 옆에 아기 호랑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어린이 10세 소년인 제가 자고 있는데 흰 에너지체가 약간 좀 성모마리아 우리들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색으로 와서 저의 이제 흰 쿤달리니가 다시 제게 왔어요. 제가 다 사라졌다고 다 퇴출시켰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사라지고 없고 저는 저 쿤달리니를 봉그 무지개 쿤달리를 만들어서 승천시켰었잖아요. 두 마리를 합일 시켜가지고 근데 두 마리 그 중에 한 마리 흰 코브라 언니가 돌아왔어요. 예. 제가 누워있는데 와서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더라고. 저한테 돌아왔어요. 근데 순간, 내 흰쿤달리니가 돌아왔네. 이런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나서 제가 일어나 나와서 앉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제가 부처님이 단에 앉아있을 때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저의 후광을 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경배를 하고 존중을 하며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179차원은요, 화이트 골록 초록인데요. 이게 이제 우주선처럼 생긴 수미산인데, 이렇게 좀 그림 나가니까, 이렇게 생긴 수미산인데, 꼭 우주선 같습니다. 예. 에너지가 내려와서 잘 관통되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가운데 뚫고 우주에서 에너지가 내려와서, 그다음에 경이롭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초록의 대자연 위에, 저의 수미산이죠. 저의 내부의 수미산 위에, 물 위에도, 대지 위에도 뚝서 있는 저의 천상하고, 이 저의 산이 합일되는, 우주에서 에너지가 내려와 개통되는, 또, 경이로운 광경을 보았고요. 이때도 제가 가졌던 마음들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 이게 왔을 때 내가 어떤 의식 차원이 들었다. 또 어떤 스토리가 더 완벽하게 전개됐는지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노약본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궁금하시더라도. 그다음에 180차원에는 청사파이어예요. 이거 뭐냐면 제 2번 물라다라 저기 스와디 수나타 2번 청사파이어 오각형을 가진 청사파이퍼 위는 약간 넓이가 있고 아래쪽이 조금 더 좁은 뾰족한 그런 오각형 뾰족한 거가 동그란 부분이 올라가고요. 뾰족한 부분이 이 아래 스와디 수나타의 물라나라에 있는 이 그림 나가니까 저의 새로 생성된 피라미드 물라나라 차크라의 같이 꼭대기와 뾰족한 게 서로 연결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스와디 수나타까지 이제 생겼어요. 차크라가 새로 생성되는 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181 황옥 차원이고요. 마니뿌라나 태양신경총
그 황옥이 저번에 그 마니뿌라나로 들은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마니뿌라나 태양신경총이 들은 거는 것이구나라고 알아채림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 차원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바르게 알아차림을 했으니까 암시를 182 초록 골드 화이트 블랙이고요. 이때 정말 손가락 여기 긴 거와 들었어요. 긴 거와 반지가. 세 번째 손가락에 왼손 중지에 일부러 명상하거나 심장 차크라를 이때는 제가 일부러 명상을 했어요. 저 일부러 명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제가 일부러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명상해서 심장 차크라를 제가 구해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슴에서 초록 연꽃이 피어나더니 안에 노란 씨앗이 하나가 딱 박혀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막 초록 저번에는 지금 진초록이었다면 이번에 좀 정말 진초록하고 연초록 사이에 있는 정말 그 정말 딱 정초록색 있잖아요. 그게 딱그 연꽃이 가슴 차크라 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왼쪽 손가락에 그 사오정에 그 저기 손오공 김구와 우리 삼정법사 우리 네명 중에 그 하나 이그 손오공 머리에 채워진 그 긴고아가 여기 에너지체가 반지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또두 개가 보이는데 그 귀독 그총그 우리 그그 천주교에서 입고 있는 거 사제 옷 검은 하의에 위에 흰 옷을 입고 예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토 좀 작은 사람은 저고 저는 상토 틀고 있고 뒤쪽에 모자 쓰고 있는 분은 그 저의 내면 아예 저의 스승님이시죠. 2차원에서의 께서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저는 나는 천상에서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천방지축이라서 내 스스로 도를 닦아야 하는 사람을 암시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알아차림했어요. 바르게. 네. 뛰어난 능력을 바르게 사용한다라고 제가 또 자시자의 가슴에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검정 치마에 이 위에 흰 옷을 입은 것은 그 예복이에요. 예. 천주교에서는 예복이에요. 예. 제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예복을 갖추는 이런 단계에 올라간 거죠. 무슨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고 나더니 드디어 183 초록 화이트 여기서 제가 마우미가 왔습니다. 초록꽃 안에 약간 회색 대리석 같은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 연꽃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앉았어요. 예, 들어서 제가 오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위에는 봉우리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황금 끈으로 이렇게 위부터 우주에서 당겨져 있고요. 앞쪽에 연꽃이 살짝 열려 있는데 거기가 입구거든요. 그걸로 제가 밖을 내다보면서 우주를 제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 아까 좀 전에 마음의 연꽃이 피운 거, 초록 연꽃이 피운 것이 그방 하나 앉았는데 노란 씨앗 방 하나 앉았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다음에 칼. 제가 갖고 있는 옴자 여기에 있는 옴자 칼 있죠. 그것으로 제가 허벅지를 찢어서 오른 허벅지를 찢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그 퓨마처럼 예. 생긴 그 사자 암사자가 나갔어요. 예. 퓨마는 검게 표현됐지만 저는 흰색 암사자가 나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저의 차크라들을 제가 지나온 과정들 속에서 차크라들을 잘 정리를 해 보았어요. 예. 그림을 만들어 보고 인당에 옴짜 칼이 그 나이키 이렇게 달 동그랑은 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칼 형식으로 왔어요. 도너도더 닦거라 이 의미로 제가 이때 받아서 칼을 받아서 옴짜 칼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린 적도 있고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의 달빛이 왔어요. 달빛과 태양이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연꽃 수레를 타고 기경을 구하니 인당의 칼이 들었다. 예, 차크라가 다시 생성되어 간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쪽에서는 영성계에는 과거와
에고 털기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요거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에 19단계는요, 184, 물빛 파랑 화이트 세상입니다. 꾸자 모지께서 대세지 보더라 관세 저 에너지체를 불러다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삼신 감사했어요. 이때도 이걸 그 광경을 광희로운 광경을 보면서도 아 걱정을 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고 다 내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위에서 나를 지켜보는구나 나의 대세와 나의 관세가 아, 이런 생각했죠.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185 차원은요, 황옥골드예요. 우주의 눈. 예. 우주의 눈이 다시 왔어요. 그 뭐, 우주의 눈이 와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왔길래 생각 없이 고마워. 네 덕이야. 네 덕에 내게 마음의 눈도 알았고, 고마워. 이렇게 인사, 고맙다 인사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차원은요, 186에는, 황옥은 실버 달빛 위에 제가 올라갔어요. 예. 저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가 요 저의 영상에 여기 하단에 이 오른쪽 하단에 쓰여지는 그 이미지 그 얼굴이 제가 완성이 되었어요. 양 눈은 별 사면체 안에 또 마음의 눈, 우주의 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이나달 위에 제가 해가 돼서 올라탔습니다. 사하스라라와 연결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달에서 놀았어요. 예, 달에서 막 신나게 놀고요. 그 우주 오라들이 막 오길래 그 오라들 1, 2번 애가 잘 내보내고 이러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예, 달 위에서. 달에서 은하수들과 놀았다. 우주 눈이 와서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우주 눈이 저를 데리고 가서 소풍시켜줬어요. 예, 달이 은실버 황옥 약간 노란빛도 아니고 실버빛도 아니고 약간죠.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묘하고 아름다운 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7 차원 골드 황금 차원에는요. 저의 옛날에 그 제가 신들을 피생시킨 저의 그 황금 골드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황금 덩어리들 잔뜩 싣고 보물을 잔뜩 싣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또 제가 학사모 영성대학을 졸업한 것을 뜻하는 거고, 눈엔 견명성호도, 학자는 십자가가 두 개가 된다. 머리 아래 아들자는 네 단계를 모두 이룬 것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옴자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별세 개, 두 눈과 오른쪽 성박부, 별세 개, 그다음에 아들 자자 세 개, 아들 자자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손목, 그다음에 손목 안쪽, 이팔 안쪽 여기에 있는 아들 자자가 제가 이렇게 세 개. 그다음에 오른쪽 손등하고요, 오른쪽 손목 아들 자자가 여기쯤 있죠? 엄지 손가락 부분에 하나 있고. 그럼 네 개인데? 내가 잘못 써놨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손바닥에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옴자는, 세 개가 맞다. 세 개가 맞아요. 아들 자자가. 세 개가 맞아. 제가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옴자랑 지금 착각을 했어요. 아들 자자가 따로 있고요. 옴자가 따로 듭니다. 그래서 옴자는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들 자자는 여기 오른쪽 여기도 아들 자자가 있고요. 여기도 아들 자자가 있고요. 이 왼쪽 손바닥에도 아들 자자가 그 삼신께서 세개 주셨잖아요. 왼쪽 손바닥에 그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아들 자자가 있고요. 옴은 이 오른쪽 손등하고 여기 인당에 있는 옴. 네. 그래서 두 개. 그다음에 긴고와는 세 개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허리 단전 중지 손가락. 왼손 중지 손가락 이렇게 생 긴고와 세 개. 제가 요즘 이 긴고와에 대한 의문을 풀었죠. 긴고와 저번에 또 제가 사오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올려드렸죠. 며칠 전에 저팔계에 그 요즘 제 블로그에 올려드렸어요.
이 의문을, 긴고야에 대한 해석을 제가 수수께끼 풀었더니 지금부터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13단계는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 굉장히 고단이에요. 의식 차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나도 참 난감할 쌤. 이런,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제가 영상 전에 설명드린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189 차원 흰, 검, 황옥색이고 저의 그흰 콘달리니랑 검정 콘달리니가 등에 사각 보석 그 우리 야구 그 이렇게 틀 이렇게 다이아몬드 세워져 있는 틀처럼 등에다 화이트 보석과 검정 보석을 단 검정 쿤달리니와 흰 쿤달리니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다시 이제 생성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물라나라에 방을 안 쳤기 때문에 이번에 애들이 이제 자라게 흰 쿤달리니가 오고 검정 쿤달리니까지 다시 생성된 거예요. 그다음에 작은 흰검 아기 쿤달린들이 4개 와잘 있어요. 예. 일어나서 막 저를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내려앉아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명의 우물, 저의 생명의 우물 앞에 서 있는데, 그샘 앞에 우물 앞에 서 있는데, 우주에서 제가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주에서 이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드렸어요. 어떤 분께서 너는 지금 우물에 빠져 있어. 근데 네가 올라와야 되는데 50kg 가방을 메고 있는 격이야. 이러면서 제가 설명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우물 속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사무관이 와서 이제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말했는데 제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연꽃단 위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저희 그전 제가 그 알아차림했던 저의 7차크라 새로 생성된 3차 차크라들이 있는 모습으로 뒤에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후광이 생겼는데 그게 뒤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까지도 곁들여진 모습, 저의 모습이 저번에 서서 세상을 그 우주에서 내려을 보았다면 이번엔 그러고 앉아서 아름다운 무지개의 후광을 달고 가운데 항옥 후광이 빛나고 이 모습으로 제가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창조한 우주를 그 다음에 또맨 무릎이 다친 젊은 30대 남성 네. 그래서 제가 또 레이키를 건강한 젊은 남성 왼쪽 무릎을 치료했죠. 또 레이키를 했죠. 예.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러고 앉아서 내려다보는데, 묘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191 차원은 화이트 주황이고요. 이때 제가 한참 며칠간 아침에 지는 달과 뜨는 해를 비교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기운을. 앞과 뒤. 예. 앞과 뒤. 지는 달. 뜨는 해가 같은 선상에 있을 때이 현상을 며칠간 일했어요. 그래서 요즘 아침 달과 아침 해가 만나 나를 따라오고 나를 맞이하는 느낌을 느끼며 산다. 움직인 듯 하나 전혀 미동이 없었다. 그들은 차원과 시간은 고요한 상태로 언제나 늘그 자리였다. 나는 그 길에 또늘 지나다닌다. 그 길을 저는 지금도 매일 출근 평생 그랬는데 20년 넘게 21년 여기 출근을 하고 시집 오면서부터 계속 30년 가까이 이 길을 제가 드나들었는데 이걸 알아차림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절실하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이런 며칠간의 기간이었어요. 차원은 늘 나와 함께 시공간조차도 공존하며 없다. 그냥 일직선이다. 그다음에 192차원은 나의 내면의 에너지들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놨어요. 진정히 홀로서기를 한다고 나름 했어요. 예. 이거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더 길어질 것 같대요.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할까 해요. 왜냐면, 이 다음 단계는 제가 어린 양을 제가 사람들한테 선물 받고, 그 우물 안에 있는 내가 이제 입이 돼서 제가 생명의 나무의 시작이 돼서 제가 다시 또 우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별 아기가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더듬이 달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거는 좀더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192차원에서 제가 왜 이렇게 내가 모두 마음을 내려놓았는지 그것만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이게 제가 이제 이때 한참 화엄경을 읽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13단계에 올라간 거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거는, 변압기가 돼서 13단계에 올라가게 된 거는, 이 역할이 커요. 화음경 역할이 커요. 그러면서 이때 제가 뜨는 해, 지는 달, 이거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은, 담았고, 화음경 책을 펼쳤을 때, 종토. 천인의 눈에는 이 그릇에 물이 감로로 보이고, 근데 화음경 책을 딱 펼치는 순간 그릇이 하나 보이는데요. 너무 세상에 오묘한 맛있는 술을 마신, 제가 술을 좀 애주가거든요. 많이는 안 마셔도 두세 잔은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데, 너무나 향기롭고 침이 고이고 하루 종일 그랬어요. 이 그릇을 보는 순간, 화음경 딱 펼치는 순간.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다른 글씨도 안 보고 왜 자꾸 이렇게 침이 지금 또 그런다.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정말 맛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런 느낌이 있지? 그래서 이걸 읽으니까 이 그릇의 안에 있는 것이 천인의 눈에는 그릇의 물이 감로로 보인대요. 저 감로를 마신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용수 보살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날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저의 그릇에 나눠드렸잖아요. 마시고 목 축이고 마시기라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화음경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이제 의지하는 마음 여기 있어요. 예. 이때가 1월 22일이고요. 나는 아직도 대세지하고 관세한테 에너지체한테 의지하고 있었나 보다. 이번 마지막 의식은 진정에 말로만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내는 마음, 즉 의지했던 마음 내려놓기에요. 의지했던 마음마저도 내려놓기에요.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의지하는 마음 버리기 진정에 홀로서기 차원인 것 같다. 대세와 관세에게 나는 그동안 참 많이 수년간 의지하며 각성하며 올라왔나 보다. 저는 원래 제가 동물론이었잖아요. 동물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한테 강력하게 들은 것이 바로 이 대세와 관세거든요. 이번에 저한테 들은 이 에너지체가 지구 행성에서의 행성 과정에서의 제가 성장이 대세지 보살의 성장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황후 국왕이 든 대세지 관세 보살의 과정은 바로 우주에서의 각성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아미타불인 제가 육체인 제가 우주의 마음에 눈이 들고 무지개 황후가 안에 또 외벽으로 또 무지개 또 차크라까지 제가 뒤에 후광으로 전신 광배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내가 이두 에너지체의 이 강력한 의식의 끈으로 내가 얼마나 큰 행운을 받았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을 버리는 의식 상태의 시험이었어요. 계속 그랬어요.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모두 떠나보냈다 생각했는데 도반께서는 저보고 합일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평범하게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중이다. 자각몽보다는 고요한 잠은 자는 날이 많고, 현상이나 차원에서나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는 잦아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아는 듯훅 느낌은 있고, 감각적 동물적인 알아차림 외에는 나는 그저 퍼근해서 좋다. 예. 저녁에 하타요가 수련을 하거나, 인요가를 수련을 하거나, 무슨 운동이든지 하면, 그전에는 여지없이 자각몽이나 이런 현상에 신화음경 체험 현상이 일어났는데 일상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거예요. 이제는 자각몽도 거의 보이지 않는 날도 참 많아 좋으며 간간이 저번 달 연말이에요. 간간이 일상에서 전자파 삐 소리 나는 거 외에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며 종종 완전히 조용한 이 느낌은 처음엔 어색했어요. 예. 뭐지? 정말 무서움 속에 소음이 없는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적응이 되어 가더라고요. 완전 순간에 딱 멈춘 거. 모든 차원이 멈춘 거. 일상에서 가끔 좋은 향기가 느껴지면 감사합니다 했고요. 좋은 일 있겠구나 하면 했고 안 좋은 향기가 나면 조심해야 되겠네 하고 알아차림하고
다시금 나의 마음을 다잡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제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진정이 시공간을 들은 듯한 느낌이 들고, 소리가 들리는 듯 하면서 또 무서움인 것을 느낄 때 느껴지는 묘한 느낌이 참 이때 시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서움인 듯 느끼는 이것이 우주의 시바신이 느끼는 즐거움 상태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고요 속 정적 속에서도 원한 가운데 들어있는 심는 상태를 내가 이때 좀 전정이 좀 느낀 것 같아요. 나는 시바신처럼 무서움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내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리도 부족한 나는 늘 아버지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식이다. 나는 이번 지구의 삶에서 나의 평생 희노애락 3도 좋고 45년차 각성자의 3도 좋다. 무엇보다 이번 행성에서의 삶은 나는 정말 너무 좋다 보니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젊은 20대 때 결혼하고 막그 어린 철부지 그때 빼고는 제가 나머지 기간은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언제나 지난 9월부터, 이건 제 개인 얘기는 접어두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집안 어른도 제가 또 모시게 되면서 소소한 행복들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인간계에서 이제 고민이나 상황들이 늘 평온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 좋다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걸 느낀다는 것 자체도. 그다음에 일렁임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 사념체가 화내는 것도 그렇고 좀 재미없는 사람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인간이 맞아? 이제 가끔 물어보곤 했죠. 예.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언제나 따라오는 태양의 에너지를 느끼고 서로 눈인사하고요. 달하고도 눈인사하고. 그 백밀러 후방 그 유리로 이제 그 태양이 막 쫓아오는데요. 굉장히 들어오거든요. 제차 안으로. 느낌 너무 좋아요. 제 차를 타고 출근할 때, 태양을 뒤에 등지고 출근할 때, 수리아가 된 듯한 느낌으로 막 그러면서 제가 막 기분 되게 행복한 착각이 드는 그런 아침 출근 시간 타임. 예, 기껏해야 한 10분 타임이나 될까? 참 좋아요. 지금도 그래요. 또 앞에는 또 달이 떠서 세상을 저를 바라 비추고요. 태양과 달이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원은 언제나 하나였다는 걸 다시 한번 변한 적이 없는데 내 마음이 언제나 늘 변화무쌍한 거죠. 그다음에 이날은 제가 굉장히 행복된 날이었어요. 굉장히 행복한 부부 세상을 보았습니다. 금슬이 좋으시고 아름답게 사시는 부부. 그 부부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목하신, 감사하죠. 이런 에너지들을 제가 본다는 거, 그분들을 뵌다는 게 그런 하루이기도 했고. 이러면서 제가 이날 늘 부족한 저에 대해서, 천상에 계신 분께 참회하는 말씀도 전하면서, 정말 한심한 존재입니다. 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제가 아침 달을, 이게 뭐냐면 부처님 일생 교시를 의미하는 거였죠. 선조, 전조, 환조가 있는데, 선조 시작해서, 전조, 환조. 열반에 드실 때까지 과정을 말하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달과 해내 해가 뜨고 무르익고 전조 그다음에 환조 달이 되고 이 과정이 항상 이게 일직선상이었다. 그 태어남 죽음은 같은 선상이고 죽음도 태어남이고 이것을 말하는 거였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림해 갔죠. 여러분 오늘은 좀 약간 심심하죠. 점점 생각이 깊어져서 이래요, 제가.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원래 사람도 굉장히 웃기고 개그적인 사람인데 좀 점잖아졌습니다. 천방지축이 아니고. 그 요즘 다시 또 조금 천방지축이 안 되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다 지금 왔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게 지금 20단계 진행 과정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제가 20단계 진행 과정이고요. 올라탔고, 양말을 받았고, 긴 고와 수수께끼도 풀었고,
인삼과 산삼을 받았고 소자 30고 50불도 받았고요. 천상에 예쁜 신발, 별이 박힌 신발 장화 받았고요. 저 신발이 모양이 변했어요. 무늬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단도 받았고 단두개 받았고 또 어제 또이 홍보석 태양이 아침에 뜨는데 홍보석 색깔인 거예요. 홍사파이어. 태양 색깔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소에 이렇지 않았고 그냥 주황색 불타오르는 주황색이었고 불색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뭐 오묘한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이때.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어제 또 약간 또좀 뭔가 좀 지금 말한 그 아버지가 보이고 내가 다시 우주에서 물어보시는 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의문을 제가 못 풀어요. 저 바본가 봐요. 그래서 계속 요즘 노자를 취하고 있는데 노자의 사상, 노자께서 남기신 그 노독경. 근데 이것이 제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게 답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무책임하게 지금 현재 나의 삶을 그렇다고 제가 귀의하신 스님들이나 그 수녀님들이나 아니면 뭐 저기 산에 들어가서 수련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 아니에요. 다그 사람 본인들의 선택인 거, 그 사람 내면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고 여기 남아 있다고 내가 잘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게 감정 상태가 이 상태인 건 뭐냐면 혼란스럽고 산란스러운 건 그렇다고 많이 산란스럽고 많이 혼란스럽다기보다 좀 깊어 너무 또 이거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 심장, 심마음이 가뜩이나 화내고 성내 뭐 이런 것도 좀 부족해졌는데 없어졌는데 거의 뭐 소멸 상태에 왔다시피 했는데 조금 실랑이 인간계에서 오는 감정도 약간 일렁이다가 내가 알아차림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옛날처럼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끓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누가 또 뭐라고 해도 화내지도 않고 화도 안나 이제는 너무 재미없는 사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어지는 의식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청소할 거예요. 농사 준비할 거예요. 시골 창고 대단한 거 아시죠? 대대적인 정비를 좀 할까 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저녁에 시간 되면은 또 제가 또 심사환경 이야기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갱호였습니다.